이렇게 의사들이 휴진을 예고해 환자 생명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무한 신뢰를 보냈던 중증 환자들 입에서는 의사가 조폭이냐는 말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병원 직원들은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의료 현장 혼란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무기한 휴진을 닷새 앞둔 서울대병원에 6개 환자 단체가 모였습니다. 의사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췌장암 환자는 이제 모든 기대를 접었다고 선언합니다. 의사 집단들의 도무지 폭력배와 같은 행동을 보고 엘리트로 존재했던 의사 집단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특히 총파업 포문을 연 서울의대 교수들에게 질타가 쏟아집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님께 묻습니다. 환자 생명과 불법 종교의 처벌 불가 요구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 가치입니까? 목소리를 내는 건 환자들만이 아닙니다. 2024 3대 투쟁 승리하자! 의사회 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보건의료 노조도 오늘 서울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사들 때문에 생긴 경영 위기의 책임을 자신들이 질 수 없다며 정부의 인력 확충과 주 4일제 근무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노조는 21년 고위 노종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총파업이 의료 현장에 새로운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